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
안녕하십니까. 정진산 제자반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다섯 가정 19명이고 작년 열에 자녀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소는 비전센터이고 시간은 매주 예배 후 점심을 함께하며 시작합니다. 간단한 점심을 하고 찬양과 말씀 나눔, 삶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 기도하며 모임을 마칩니다. 어느 가정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갱년기라 하여 부부간에 소홀히 하던 중 학가들 함께하며 말씀도 나누고 단체방에 학가다 숫자도 함께 올리며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니 말씀으로 위로받고 마음이 풀어졌다 합니다. 또 한 가정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병 치료를 인해 몸이 힘드니 마음도 무너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고 무기력증이 심해지던 차 학가다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힘이 생겨났고 회복되리라는 확신의 치유 기도를 매일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6월 제자반 연합 모임 때 많은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로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합니다. 또 한 가정은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을 하고 있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고 어머니께서 한 달여 동안 투병하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께 쾌유의 기도를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또 한 가정은 경기도로 발령을 받아 전근을 떠나게 되었는데 광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소망하고 이사를 가지 않고 남편 성도님께서 반년 넘게 주말부부로 버티며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빨리 인사이동이 되어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7월부터 다시 제자반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제자반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제자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올바른 신학적 양육과 힘들어하는 가정의 성령 충만과 위로, 건강의 치유와 회복, 오이코스를 위한 기도입니다. 언제나 평안에 기쁨이 넘내가 넘치는 제자반이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요즘 시 중에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 그런 책이 있더라고. 혹시 그런 분은 그 책을 사서 보시라고. 그게 좀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고 애착을 가진 만큼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단 말이죠. 거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고민 걱정일 거예요. 왜? 죄를 좋아하니까, 죄의 성품 가졌으니까. 나중에는 죄가 자라고 죄에 매이고 죄의 종로로 중독되지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 사람이 고칠까? 교육으로 될까? 예. 그래서 부모들은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혼도 내보고 그러지요. 어려운 겁니다. 예. 왜 어려울까? 죄성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왜 어렵냐? 부모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죠. 또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선생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 죄인이 죄인을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 거다. 성경은 뭘 말하지요? 십자가. 죄의 문제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해답은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성령이 오셔서 뭔가 새롭게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고 쓰시면은 그건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자, 오늘 십자가를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십자가가 나오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로마 병경 4명이 한조가 돼서 십자가형을 집행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올릴 때 죄패를 붙여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이 히브리와 헬라와 로마 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말은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예요.
계시의 언어죠. 헬라 말은 여러분이 기원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해요. 그리고 전 세계 헬라 문화를 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문명은 헬라 문명권이 돼요. 헬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올림픽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학문과 과학, 지식의 세계는 헬라 세계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죠. 문화는 오래가니까요. 로마는 법, 제도, 군대, 행정이 앞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세계 사람의 언어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이걸 보인 거예요. 세상 왕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 심볼로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해놓은 지가 20년 되니까 녹았어요. 그 볼트가. 그리고 태풍이 불면 넘어질 것 같아서 넘어지면 엉뚱한 사람 크게, 그래도 우리가 내린 거예요, 십자가. 여기 큰 십자가는 돌부집에서 내렸고, 왜 십자가 없냐고 사람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해. 안에 있어요, 안에. 근데 정면에 보통 나는데 요즘은 이 프로젝트를 놓으니까 정면에 다 벽으로 빗겨놓은 거예요. 근데 항상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 십자가가 뭐지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좋아요. 복음서의 성경은 서신서로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탁월하니까요. 서신서는 해석과 적용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속량, 십자가를 속량으로 해석한 거예요. 먼저 23절, 죄가 뭐냐? 뭐 나쁜 짓거리한가? 물론 죄지. 죄는 근본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집을 가출하면 벌써 문제가 와요. 포도나무에 끊어지면 벌써 메말라 죽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잘못된 게 죄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의 속량. 이게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는 속량이에요. 상업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예요. 죄값을 갚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속죄를 말해요. 대속을 말하죠. 죄 문제 해결이죠. 자, 안 지어야죠. 죄 지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차로 사람 치었어요. 합의금을 내놔야지. 변상을 해야 되죠. 뭔가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온전한 속죄를 이루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에 계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자, 십자가. 예수님 고백 볼까요?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 신약성 원래 헬라로 지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인간의 죄값, 저주의 값, 잘못한 것 다 속죄했다고. 십자가는 속죄입니다.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분의 피, 십자가가 이제는 피로 나와요. 왜? 피 흘려 죽으신 거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속량 그래요. 속량.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속량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요,
얻었도다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과거에 완성했다, 과거 완료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걸 받기가 어려워요. 구원, 뭔가 구원과 속죄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선을 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지, 꼭 자기 공로의식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루에 한 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 굳게 결심했어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은혜가 돼. 그전에는 방해받아요. 그냥 6개월 정도가 꼭 해봐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가는데 저 구절이 있다고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나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 선언하니까 잘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 말을 잊고 또 잊고 잊고 또 잊고 잊고 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으로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 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돈이 많다고 인물이 잘났다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임시적인 되는 겁니다. 근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그 성경 다시 내놔 보세요. 1장 7절부터 쭉 나가요. 3절부터 나와요. 13절에 가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확증해 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네가 믿는 게 옳다,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으면 성령이 옳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증거, 확증을 주시는 거.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은혜 말씀을 받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속죄입니다. 구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죄가 인간을 괴롭힙니까? 후회됩니까? 피해를 줍니까? 갈등이 옵니까? 죄 짓고 고개 든 사람 없어요? 죄는 수치예요. 처벌이에요. 우리가 죄가 안 나타나고 죄를 감추고 변명해서 그렇지 죄가 나오면 어떤 공직자도 바로 처벌받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처벌 안 해요? 처벌은 아주 어려운 거죠. 벌받으면요.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오늘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십자가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죽음, 나의 부인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나왔는데 죄가 자꾸 성장해요. 뿌리를 더 내려요. 한 번 두 번 후회하다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나를 억누르게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죄의 종이 되죠. 중독이 돼요. 죄에 빠져버려요. 죄에 억눌려요. 점점 죄가 커져요. 죽어요. 비참하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어갖고는 죄가 왕 노릇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 자신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주목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요. 부모에게 띵깡 놓고 반항하고 부모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낳아줬지, 길러줬지, 가르쳤지, 다 해줬는데 은혜는 고사하고 심령이 삐뚤어져갖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엄마 괴롭히려고 불어. 엄마 속세기님 한 놈이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애기.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새 마음을 주신다니,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죄진 놈이 더 큰소리 친 거 있지? 더 원망한 거 있지? 지가 더 잘났다고 그러지?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까 2장 20절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은 것 아니요 내 죄를 죽었는데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받고 기독교에 오면 바로 내 장례식이야. 죄와 세상과 나 정욕은 죽고 난 없고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요. 이건 뭐 오래오래 가면 여러분 점점 죄에 매여요. 젊은 인생 낭비만 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후회하다가 인생 끝냅니다. 죄의 세력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결정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이거 안 돼요. 죄에 물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보겠습니다. 부활은 사복음서 다 나와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말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고.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니까, 성경을 적용해야 되니까. 광산교회는 맨 성경 공부합니까? 맨 성경 구절만 놓고 설명하세요. 그럼 뭔 말해야 되겠습니까? 연설하고 소리를 들리려 그냥 목사님 꼭 강의식으로 설교하려 상관없어요. 자기가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부활 다시 살리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믿으면 부활 얻고 영생 얻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이야기 나왔죠.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부활의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사셔요. 거듭남 새 생명 주시죠. 거듭남은 기도하고 싶어요. 새 생명이 새 품성이 생겨요. 회개가 돼요. 겸손해져요. 죄인이면 큰소리 쳐요. 죄인 줄 알아요. 자기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요. 부활해요. 천국 소망 가진 거지요. 여러분 거듭난 자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에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았다.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인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고. 혹시 우리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만 들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분 계시구나. 예. 또 세례 안 받은 분 계신가요? 아, 이렇게 세례를 다 받아버렸어요? 이번 세례는 공부인데 아이들 학기말 방하고 아주 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물려있더라고요. 한 주간 연기하자. 이번 주에는 하지 않고 시험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하겠어요. 세례는 공부하면서 배우고 깨달고 되는 겁니다. 회관에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받아요. 결단이에요. 주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뭐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함께 죽고 그럼 예수 함께 사는 거다. 안 죽으면 못 살아요. 십자가의 해석과 적용이에요. 기독교는 세례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옛사람 나는 죄인이고 죄는 내놓을 것도 없지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 따라만 살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날마다 죽는데 좀 더운 모양인데 선풍기 트세요. 그 뒤에 있는데 여러분이 잠잘 때 죽는 거예요. 의식이 죽지요. 만약에 안 죽고 또렷하게 생각나면 그 사람 죽어요. 며칠 못 가면 죽습니다. 잠잘 때는 내 온몸이 다 죽고 심장만 뛰어야 돼요. 날마다 죽지요. 그리고 쉬고 다음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잘 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자는 거예요. 아침에 있나면 주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고 내 욕심, 내 고집, 내 혈기, 내 생각 다 죽고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삽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봐야 욕심내고 고집부리고 변명하고 못하고 죄만 짓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욕심은 절대 안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로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엄청 좋아요. 날마다 그래요. 교회 오면 십자가 있다고 말했죠. 구경이야. 어떤 사람은 구경해요. 누가 왔냐? 뭐 누가 오면 뭐다고 모르는 이유면 뭐다겠어. 두리번 두리번. 그게 아니에요. 오면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지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내 욕심도 과거도 죄도 잘못도 다 죽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 십자가 밑에 와서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움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장 19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는데 성령을 주시죠.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내가 보낸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죠. 평안을 주지요. 생명을 주지요. 힘을 주십니다. 도마를 보겠습니다.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고지 안 들어요. 어떻게 내가 죽은 것 봤는데 부활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 손자국 그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 나는 못 믿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딱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래요.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믿음을 견고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양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군. 기도가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님. 예배가 고백이에요. 예수가 누구다. 설교가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서도 나눌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부활이다, 구세주다, 믿어야 된다. 증거하실 거예요. 요즘 보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하는데 저 유럽이나 남미 사람들 한 골 넣고 어떻게 합니까? 한 골을 딱 넣고 골 들어가면요. 단막질로 가다가 얼른 세계를 거서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옛날 기독교과는 전부 성호를 긋지요. 성부, 성자, 성령. 메시도 이번에 잘 모았다가 한 꼴 넣더니 다 가더니. 하나님 몸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못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전통이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든 기도로 하든 예물로 하든 복음을 전하든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나 당신 사랑한다 진짜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주시고 자기 생명 주시고 고귀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 믿겠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천국 열쇠요 천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고 부활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리고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깨끗이 고침 받았죠. 예수님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라다녀요. 십자가 밑에도 예수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마지막 가신 길을 지켜봐요. 끔찍한 겁니다.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끝까지 지켜보죠. 예수님 무덤에 묻었어요. 밤새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안식일을 못 가고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기름 한 통 가지고 예수님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 벌써 부활해서 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육체로 계시자와 달라요. 사랑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미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받을 거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뭐하러 옵니까? 성령의 임재가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바라보고 성령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 때우러 오면 안 돼요. 구경하러 와도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사모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는 오늘 영원히 동일하세요. 주일날 모인 곳에 임해 주셨지요. 사모하는 곳에 모여 주셨지요. 주일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일에 모인 것이 소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소중합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에서는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거듭난 생명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 생각을 내놓게 하시고 거듭난 마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예양을 남기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생명 받고 부활 영생 얻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생명 받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예수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쓸일 많은 세상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보람있고 열매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어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 머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